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해적. 이거는 작품 이름 맞죠? 네네. 그러면 김조원 씨에게 해적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적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바이런의 시를 이렇게 클래식 발레로 만든 작품인데요. 실은 해적이라는 작품보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더 많지만, 네. 그 해적이라는 작품이 있을 때 제 인생에 약간씩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적응을 해서 그 학교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졸업할 땐 제가 우등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한국인이 그런 역사가 있었었나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 학교는 졸업식 때 각 발레단 단장들이 와서 객석에서 봐요. 저희가 무대에서 졸업시험을 보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볼쇼이 발레단 단장이 그 당시 발슬리예프라는 또 전설적인 발레리노인데, 네. 끝나고 악수를 했어요. 우리 곧 발레단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볼쇼이 발레단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국적 때문에 연수단원으로 제가 한 1, 2년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볼쇼이 발레단에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좌절로 한국에 제가 그냥 춤을 포기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역시 나는 이방인이었구나. 그 어떤 노력도 인정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발레를 왜 할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국립발레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같은 피부 색깔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춤을 추면 그 기분은 어떨까? 그래서 국립발레단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맡게 된 역할이 해적이라는 발레 작품이었는데 제가 그 작품을 시작할 때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발등에 금이 갔어요. 네.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컨디션 관리도 예술가가 꼭 잘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배우고 네. 그렇게 제가 첫 데뷔 무대를 치렀어요. 스트레스 골절에 걸린 상태에서 작품을 해내신 거예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제가 컨디션 관리를 상당히 좀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됐던 또 해적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흐른 후에 제가 족저 근막염이 걸렸어요. 네. 한 춤을 프로 발레단에서 한 10년 전 가까이 추다 보니까 발레를 포기해야만 되는 저한테는 사형 선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몸의 언어를 가진 사람인데 더 이상 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저한테는 사형 선고 같은. 그렇죠. 네.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해도 이건 토시즈 못 신습니다. 발레 포기하세요. 라고 네.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해내셨어요?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가끔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인대나 근육이 끊어진 상태에서 경기 계속 하시는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를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분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가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그분이랑 같이 이제 재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수술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족저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근육들을 개발시키고 네. 그 족저근이 무리가 가지 않게 제가 다른 운동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한 5kg짜리 이렇게 덤벨을 들고 제가 복근 하루에 1000개 정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 한 1년 가까이의 그런 치료기간 후에 그 선생님께서 주원 씨 토슈즈 한번 신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토슈즈를 신었는데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레퍼토리에서 주인공으로 네. 춤을 추던 제 꿈이 부상 이후에는 토슈즈를 신을 수 있는 게 제 꿈이 됐어요. 처음 발레를 시작한 아이처럼. 네. 그래서 그 토슈즈를 신고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 쓴 게 부누아들라당스라는 그 무대였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세계 여성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게 됐기도 네. 하고 그래서 실은 그 상보다는 다시 토슈즈를 신을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더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적이라는 작품은 참 저한테 묘한 인연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실은 족저근막염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거나 많이 피곤한 날은 항상 이렇게 발바닥이 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생겨서 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가끔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춤에 대해서 약간 지쳐 있을 때 그 당시를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날 정도로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우는 부누아드 라당스 이 상을 수상하고 나서 해외 유명 발레단에서 입단 제의도 참 많았었잖아요. 그때 왜 안 가신 건가요? 실은 그 부누아드 라당스라는 상이 상당히 큰 상이고 네. 전 세계 발레인들의 축제예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전 세계에 올려졌던 모든 작품들과 발레리나들을 평가하는 상이었기 때문에 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되게 큰 기회였죠. 그래서 그 수상 이후에 한 대여섯 군데 발레단에서 정말 제의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네. 근데 김주원이란 발레리나는 러시아에서 프로 발레리나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말 관객들과 만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가로 키워진 곳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립발레단에서 15년 동안 발레리나로 활동을 했었지만 꼭 크고 화려한 무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는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서 관객들을 위해 무료 공연도 하고 정말 농촌에 찾아가서 마을 회관에서 그 딱딱한 바닥에서 춤도 춰봤고 그러니까 발레를 알리기 위해 모든 곳에 섰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제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과 만나면서 무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가가 김주원이라서 네. 제가 저 말고도 너무나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외국에서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관객들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게스트로 외국에 나가서 초청받는 정도까지만 하자라는 제 나름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의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국립발레단이 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부누아드라당스라는 상을 받은 의미가 한국 발레계도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저한테 상을 주실 때도 아 어떻게 한국이라는 동양인 나라에서 저런 클래식 작품을 만들고 저런 감정 표현을 하는 발레리나가 있지라는 거에 되게 놀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무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그 이후에 외국에 게스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서 저는 너무 좋았죠.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원 발레리나가 왜 노력하는 천재인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